자는 걸까? 해피 뉴 이어. 아직 안 됐지만. 여기 입증이 얼마 안 남았네. 여러 끼 같이 한다고 식구가 되는 건 아니다. 한 끼를 먹어도 마음을 나누면 잊지 못할 한 식구가 된다. 이거 봐요. 예쁜 거. 대박. 어? 하고. 진짜? 이건 뭐야? 이거 진짜 빨리 뭐 말하고 설명 못 하겠어. 뭐 이렇게 맛있어? 맛있어요? 응. 나 먹어볼래? 나도 맛을 모르겠어. 진짜 대박이다. Maybe you should try this. 빨리 오빠. 빨리 덮여 이거. 덤벼야 돼. 이거 고생했다 진짜. 너무 맛있다. 그러니까 어떡해. 그나마 안 식은 게 이거예요. 그나마 안 식은 게 이거. 맨 마지막에서. 딱 지금 그나마 제일 따뜻해. 그나마 제일 따뜻해. 만든 사람의 정성도 모른 채 음식이 너무 차게 식어버렸다. 내일 날씨만 한번 볼까? 철희 씨 관심사는 새해 첫날의 날씨. 내일도 바람 많이 부나? 날씨 보자. 아, 바람은 없는데. 아침에 그냥 영도야, 영도. 영도? 좋다. 해 뜨는 시간에? 해 뜨는 시간은 7시 40분인데 영도야, 영도. 영도? 자, 일출이 7시 39분인데 사실 우리 많이 해봤잖아. 해 뜨기 바로 전이 너무 이쁘잖아. 그러니까. 그래서 좀 일찍 내려가야 된다고. 무지개처럼 6시 파랗고 빨갛고 이 해 뜨기 바로 전에 이게 너무 이쁘고. 5시까지 내려가서 6시까지 설치하고 그러면 저희는 6시 반에 여기서 출발 가면 되죠. 출발. 근데 걸어서 가야 돼. 괜찮아요. 대구마이 가지. 그런데 아, 들어가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진짜 너무 추운데? 우리 들자. 아, 춥다. 아, 이거 이거 왜 이거 왜 친 거야? 텐트. 서로 눈치만 봤는데 철희 씨 한마디에 바로 철수. 분위기만큼은 최고니 누구도 먼저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못했다. 어우, 추워. 앞서 들어간 기범 씨가 어느새 음식을 데우는 동안 손님 한 팀이 늘었다. 감사합니다. 부산이면 여기서 멀 텐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? 마음이 너무 심란해가지고 정신 수용을 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데를 검색을 했는데 그냥 위로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제 뭐 회사에서 치이고 마음으로 치이고 내가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왔는데 제대로 쉬다 가는 느낌? 저는 이제 제가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비슷해요. 비슷한데 이제 제 친구가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제 약간 그때 타이틀이 지친 영혼들의 마대가솔 같은 곳이 있다. 이제 한번 너한테 딱 필요한 곳이다 이래서 갔는데 이제 그때 별 기대가 없었어요. 이제 그때 뭐 제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. 그냥 같이 그 분위기에 좀 묻어 있었는데 언니가 이제 저를 좀 유심히 보다가 가기 전인가 이제 자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이제 마음이 좀 행복해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약간 조금 되게 어려울 것 같아. 저 감동을 받았어요. To be honest, it was the best part about living in South Korea. I was completely alone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, and then by chance, just because I like to travel, and I met Subi, and then she introduced me to Shori, and it kind of turned my experience in Korea into this incredible adventure that I went on. You know, every single weekend after work, I would drive my car to here and hang out with these two and, you know, just have a really good time and get to know some great people. And they... 근데 5년 전에는 더 막 열악했지. 밖에도 그렇고. 그때 바가 있었나? 바 없었어요. 바 없었지. 그러니까 완전히 데크도 없었을 것 같은데 앞에 그 아무것도 없었지. 딱 안에 그 문짝 뜯어가지고 테이블 만들어 놓은 거. 문짝 뜯어 맞아. 맞아. 테이블도 뜯어. 그 뜯어버렸는데 약간 숙박시설 목적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. 내 휴양이 아니라 힐링. 힐링? 맞아. 제일 중요한 단어 같아요.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목적. 맞아. 맞아. 그때 좋았는데. 맞아.
또 좋을 거야 앞으로도. 계속 좋잖아 지금. 맞아요. 그만 좀 울자. 누구에게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때였다. 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고 평안하게 배짱이처럼. 배짱이처럼.